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다우 지수가 또 추가 하락이 안 나오니까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네, 선물이 좀 올라가고 하니까는 반등이 좀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5일 이평선 위에 네, 올라왔습니다. 또 추가로 네, 오늘 저녁에 지금 선물이 올라가니까 미국 주식이 또 추가 상승하면은 전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할것 같습니다. 전 950포인트를 터치를 하고, 네, 또 이제 미국 주식도 올라주고, 네, 좋으면은 2000포인트까지도 갈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또 1950포인트에서, 네, 또,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수가 생각 외로 1900포인트에서, 네, 1800, 포인트 약간 빠졌다가 다시 또 1900포인트로 올라가고 찌글찌글하게 네, 오래 움직이는데 쉽게 하락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 경제는 안 좋다고 네,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가는데도 지금 현재 네,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오늘도 외국인은 줄기차게 네, 3천억이 넘게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3천억이 뭐 넘게 매도라고 외국 기관이 3천억을 넘게 매수를 했어요. 개인은 뭐 오늘 거의 보합권 네, 한 7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그 외국인이 네, 팔고 기관이 매수를 했네요. 네, 특이한 것은 외국인은 계속 네, 거래소는 팔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네, 코스닥은 매수를 합니다. 가끔 가다가 네, 계속 매도는 안 나와요. 거래소는 계속 매도가 나오는데 코스닥만큼 오늘도 77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개인만 팔고 네, 기관도 660억을 매수를 했네요. 네, 종목을 한번 훑어보면요. 한진중공홀딩스 네, 3,100원, 3,100원 밑에서 매수 네,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네. 장중에 3,37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약5% 올라가고 3,255원에 마감했네요. 3,500원에서 네, 운이 따로 주면은 네, 한 3,7,800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것 같은 그 차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때 3,7,8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는 오늘도 조정을 보였죠. 시장 같은 경우는 8만 원대 초반에 매수 가능하다겠는데 어느 정도 매수할 타이밍에 들어온 건 같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장이 좋으면 좀 빠지고 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네, 코로나19 관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그 장이 좀 좋으니까 좀 추가 조정을 보였는데 저번에 8만 원 초반대 매수 가능하다했는데 네, 10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정확하게 10만 7천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도 1차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7만 원대에서는 네, 그 하반 경직이 심하기 때문에 2차 매수는 7만 원에 가능합니다. 1차 매수는 네, 현재 8만 원 초반대에 매수하면 될것 같네요. 분할로 네, 매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네, 9만 원이나 10만 원까지 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고점 13만 원까지는 네, 가기 힘들다겠죠. 대량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네, 대량 거래량이 터지려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 호재보다 더, 네, 강력한 호재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은, 네, 전고점까지는 가기가 힘들고, 10만 원까지는 네, 또갈 수가 있으니까, 네, 1차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즌. 그리고 BC홀드 제약도, 네, 2만 원대 초반에서는,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저번에 2만 원 초반대에 네, 찍고 네, 2만 6천 원까지 올라왔었죠. 다시 또 2만 원 초반대까지 왔는데 1차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BC홀드 제약. 네, 지금 하반 경직이 강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1차 매수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빠지면 추가로 빠지면은 네, 18,000원 정도에 2차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BC홀드 제약. 네, 에이프로젠 HG는 저번에 670원, 80원, 네, 50원 이때쯤에
매수 가능하다 했는데 호재가 떠가지고 급등했잖아요. 네, 점상한가로 가가지고 1470원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추가 매수하면은 네, 위험하다겠죠. 계속 하락하면은 900원대까지는 일단 하락할 것 같습니다. 900원대까지는. 만약에 900원대 오면은 네,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900원 초반대. 네,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봐야 돼요. 지금 1060원에 끝났는데, 900원대 오면은 네,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풍제약이 오늘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전 고점을 약간 돌파해가지고 네, 28,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2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에는 19,100원에 끝났는데, 제가 16,000원대, 예, 16,000원대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겠는데, 아직 16,000원까지는 오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전고점 25,000원까지는 가려면은 이것도 이 종목도 거래량이 더 터져야 되는데, 전 거래량보다는 오늘 덜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파를 못하고 다시, 네, 지금 현재 약간 양봉 나오고 끝나긴 했는데, 코로나 치료제의 선두주자가 될 거라는 거, 오늘 그래도 호재가 약간 뜨면서, 네, 좀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그 정도는 안 되고, 뭐, 치료제를 개발했다든가, 이런 아주 적극적인 호재가 떠야 됩니다. 그래야 19,000, 25,000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네, 16,000원까지 빠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빠지면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 지금 치료제가, 네, 지금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진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쉽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고 있으면은 공시를 맨날 확인해야 됩니다. 네, 호재가 뜨는지. 그리고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면 공시를 한번 봐야 돼요. 네, 호재가 떠서 급등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급등하는 건지. 만약에 호재가 개발했다든가 강력한 호재가 떠가지고 강력하게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면 안 되고 전고점, 네, 전고점 돌파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재가 안 떴는데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오늘 같이 올라간다. 별 호재가 아니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일단 매도를 하고 봐야 돼요. 네, 다시 빠지기 때문에. 호재가 약하면은 네, 다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들 휴브레인이 네, 안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2900원대까지 왔네요, 다시. 2600원대, 500원대에 네, 그 매수 가능하다겠는데 2900원대까지 왔습니다. 지금 한 3주, 4주 정도, 한달 정도 들고 있었으면은 네, 수익이 났는데 쉽게, 네, 빨리 안 올라가고 그래도 느긋하게, 네,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수익을 줬네요.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들어주면은 수익이 크게 날것 같은데, 이 종목도 이제 호재가 연속으로 한번 공시가 뜨야 되는데, 네, 아직, 호재가 뜨진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네, 공시가 뜬다면은, 고점을 돌파 한번 하고, 네, 양봉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도 안 좋고 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네,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세코닉스가 오늘 네, 한3.96% 올라갔는데 185원, 4,500원대에서 매수 가능하다 했거든요. 6천, 4,600원대, 500원대. 이 종목도 한번 들어줄 거는 같은데 네, 아직은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로 볼 때도 괜찮고 좀 지수가 좀 빠질 때는 이 종목도 좀 빠지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네, 상승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수만 뭐 심하게 꺾이지 않는다면은 한번 들어주고 6,0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분할 매수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코닉스. 네, 이 세코닉스도 네, 그 제약바이오 중 코로나 네, 관련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혹시 또 호재가 뜰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매수하지 말고 어느 정도 네, 들고 있어 볼 만한 종목이거든요. 네, 회사도 괜찮고 네,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한번 들어줄 때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해가지고 분할 매수해서 네,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네, 불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익 실현을 해야 돼요. 네, 장기 투자를 네, 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만약에 수익을 준다면 네, 치고 빠지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조금씩 챙길 때지 장기로 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뭐 삼성전자 뭐 동학개미운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장기를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그때가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네, 그건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네, 장기 침체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장기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TV였습니다.